어, 제시벨 씨가 위치가 파괴됐어요. 본인들 여길 밀었다고 느끼지만 TS는 이거를 알고 접었다가 다시 오. DFM의 지금 포지션도 나쁘진 않은데 피해망상 빠진 게 좀 치명적인 상황이고요. 네. 속도는 괜찮아요. 지금 뭐 회전문 라인 앞까지도 먹어놨고 폭포와 연결 라인 다 가져간 거라. 근데 여기가 먼저 잡힌다는데 의미가 없죠? 또 양상도 돼요, 앤썸? 제가 임백까지 한 명씩을 데려갑니다. 그러나 이런 거 이런 게 나온다면 원래 갖고 있던 에임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발 한 발에서 좀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디직. 네, 그리고 메이가 지금 나름 잘 돌았어요. 인비가 보고 있긴 하지만 메이의 반응이라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번 접었고요. 자, 마주치긴 한데. 아니, 왼손이 진짜 좋아요. 자, 좋은 교전을 통해서 에이스에서. 자, 근데 시간을. 야, 오, 제네미. 자, 팀 시크릿의 첫 번째 피스톨 라운드를 먼저 가져옵니다. 오, 근데 뒤를 돌면 맞나거든요. 네. 일단 앤썸 같이 이렇게 나온 거 자르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눈치 채고 있었습니다. 복구비 잘 확인을 해줬고요. 나를 빼고 빨라요. 오우, 굿. 자, 제시벨 씨 거. 아, 근데 오늘 그 팀 시크릿이 지난번 경기랑 교전 능력이 아예 다른데요. 그리고 NDG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너무나도 부진했었는데 오늘 퍼블을 만들어냈었고 선수도 사실 인터뷰에서 많은 팬들이 나를 리빌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증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어. 자, 이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DFM이 이 화력차였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 오, 잠깐만요. 메이가 허브를 안 썼어요? 경갑조차도 안 썼어요. 네. 경갑도 아, 중갑 아니면 나는 입지 않겠다. 네, A 나가는 길, 그리피 연결 라인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홀딩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양각이잖아요. 자, 보입니다. 네. 오, 먼저 바라봐서 NDG까지. 부딪히는 건 좀 아닌데요. 자, 각각 좀 멀리 벌어져 있는데 인더는 빛을 좀 쓰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좋네. 그런데 인비한테 줬어요. 아니, 이게 아니, 뭐예요? 아니! NDG 3킬입니다. 다시 한번 좀 어렵게 시작해야 합니다. 메이시도 하나요? 자, NDG가 아, 오늘 NDG 돌아왔는데 메이 봐야죠, 메이! 자, 3대2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앤썸은 한 명 내가 물고 있을 게인 거거든요. 네네. 자, 넥스와 주대리. 메이도 역시 메이다 라는 게 좀 이제 보여지는 네. 라운드였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DFM은 지금 메이를 보유했다 플러스니까 상대방의 피지컬을 일단 상회한다를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데 네. 그게 교전이 그냥 성립이 되잖아요, TS 입장에서. 이게 원래 팀 시크릿이 뭐 이번 대회 들어서 달라지긴 했지만 워낙에 소바가 가능한 맵에서는 웬만하면 다 소바를 쓰면서 수비하는 DFM 입장에서 디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네. 이제 메인 주도 권한을 먹으려고는 하겠지만 먹어놓고 끝까지 비의 변수까지 만들어놓고 얘네가 C에서 나오게끔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이제 안 나오니까 뭐 비로 갈게. 그리고 지금 남기고 뺐잖아요, 인비를. 여기에. 여기 심어놨어요. 야,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너무 잘 만들어요. 네. 와! 와! 인비! 얘네가 만약에 나온다면 인도하는 빛 던지고 나올 것까지 머릿속에다 계산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요. 팀 시크릿이 6연승째인데 궁극기 상황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든 해볼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많은 이 라운드를 앞서 나가고 있음에도 한 라운드 한 라운드 정성을 다해요. 아, 조금. 이건 진짜 내주는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거든요. 이건 세자로 살려야죠. 네. 저런 진입이 아니고 제시베 씨가 변수 만들려고 홀로 들어가다가 만약에 스파이크 드랍하고 졌으면 그냥 라운드 끝난 건데. 네. 자, 일단 안쪽으로. 한 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뒤로 아, 보고 있었는데 일단 안 맞았어요. 네. NDG가 이번에 아 NDG가 영웅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폭포 라인 클리어 들어갑니다. 뒤를 잘 물고 있나 NDG. 아, 그리고 NDG. 자, 여기서 버텨야 돼요. 자, 북극 NDG. 이러면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그렇죠. 아, 오늘 복금의 네. 컨디션 NDG가 올라왔어요. 자, 저것도 그냥 자, 봤는데 아, 메두사. 아, 메두사. 그렇죠? 예, 본인 위치 걸렸으니까 벌려주면서 기본적인 거지만 네. 이게 1사 운영을 갑자기 하는 이유가 봉쇄 리테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아우, 이렇게 어, 메이가 뭐 데미지 장식. 데미지 장식. 자, 맞지 않았습니다만 밀어냅니다. 와, DFM. 이러면은 피해망상 빠진 게 그나마 이원수로 상쇄가 되는 거죠. 네. 아, NDG 오늘 너무 좋았어요. 스파이크 다운 A. 자, 스파이크. NDG 오늘 여기
이거 뭐 승리를 네. 가져오는데요? 네. 구슬 자궁이 만약에 대건 한 명을 잡는다는 가정하에 아. 예. 개미 장식을 한 번 더 쓸 수는 있어요. 자, 피해망상 지원. 돌아주죠? 그리고 계단 쪽 제네미. 죽어도 죽어도 돼요. 네. 예. 제네미는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죽어야 돼요. 예. 알고 빼죠. 아하. 안 된다. 근데 우리도 알파입니다. 돈 많다. 네. 그 사이트가 3겜 2 로토스에서 그래도 어디 하나만큼은 바로 우리가 먹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감코진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나 영역을 하나 먹자 무조건. 빠르게 들어오면서 지금 앤썸 위험했습니다. 피해망상까지 맞았어요. 어, 근데 어쨌든 앤썸이 사람만 준다면은 이거 다 이득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 시스. 자 연막 안쪽에서. 아 오히려 역으로 같은 자리 가서. 네. 가지고 많이 좀 빡빡해 보이긴 해요. 드디어 봉쇄 사용합니다. DFM. 근데 이게 시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DFM은 무조건 사이트에서 반해체 한 명 붙어놔야 돼요. 개미빨이랑 우리는 그 나노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에 남겠다. 자 NDG가 그대로. 메이가 이거 실수했죠. 확인하다가 총을 들지 않았어요. 1대1입니다. NDG와 실수. 아 실수가. 이건 해체되죠. 자 메이가 빠르게 반해체에 성공한 덕분에 결국 전반전. 그냥 A는 회전문 돌리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A를 얘네가 없다. 어 나가요? 아 정말 세 명이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시 메시가 빠르게 진입하거든요. 자 피해 망상 잘 들어갔어요. 오 아파요. 이제 자 페인트 탄으로 일단 시스. 괜찮았어서 좀 압도해도 이상하지 않은 교전이었는데 이거 좀 아까운데요. 자, 크게 돌았어요. 제시 메시 이거만 이기면 아 메이저 이겨줍니다. 자 메이는 자 메이 대 제레미 싸움이에요 이거. 자, 에이스 간의 대결. 우와! 제레미! 제레미가 결국 메이를 예. 막습니다. 야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교전이 나왔는데 인비가 좀 다소 무리하다가 퇴근한 경기를 이긴 거라 네. 지금 뭔가 뭐래도 되는 느낌이고 메이마저 메이도 안 돼요. 야, 해야만 하는 상황은 이게 부담감의 차이가 워낙에 있어서 맞습니다. 야 10대 3의 상황에 이거 11대 3까지 우와! 이게 또 되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네. 메이가 나 뭐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보이는데요 움직임에서? 30 seconds 부랴부랴 하는 느낌이 있죠. 메이가 오늘 좀 인간미가 좀 있는데요. 자 안쪽에 들어있는 두 명 메이가 잡습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네. 엔디즈가 오늘 감이 좋아서 아 하지만 메이가 30 seconds left 인비 바로 어우 잠깐만요. 자 시스 제레미가 지금 개미 장식이 있거든요. 네 위험해요.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무리 사냥이거든요. 잘 덮였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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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치. 몇몇 분들이 얘기처럼 메이 아니었으면 이미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어 맞아요. 네. 와. 자 메이가 올라옵니다. 자 시동 걸립니다. 지금 삐를 제대로 탔거든요. 예. 진짜 삐를 타면 천장이 없는 선수거든요. 자 이제 양각으로 인비도 보고 있고 좀 신경 써야 되고요. 잘 다 뺍니다. 자, 네스를 잡아라. 오, 야. 네스. 벌써부터 마드리드가 기대될 정도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아하, 네. 빠르게 쏘는 바람에 이제는 뭐 진짜 밀린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진짜 이번에야말로 뭔가 퍼시픽의 선수들의 이 합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메두사가 야. 마무리. 자, NDG가 아, 일단은 보냈어요. 인비 안 흔들려요. 아이고 이거 진짜 설마 비벼지겠는데요? 세이브를 택합니다. 이러면 진짜 DFM의 분위기가 확실히 올라왔다라는. 근데 지금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A로 뜁니다. 이게 악수가 될지 아니면은 좀 역심리가 될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 같고. 아, 네. 피해망상. 와. 자 들어왔습니다. 제레미. 와 이거 교환. 네. 메두사한테 뭔가 걸어볼 것 같거든요. 근데 매번 그랬죠 지금 경기 흐름들이. 메두사가 근데 이번에는 좀처럼 몸을 내놓고 있지 않고 취약. 복근이 잘 싸워요? 자 일단 메두사. 어 마주쳐요. 바로 앞쪽에. 바로 앞에. 오 잘 가. 세츠. 이야. 세츠 메시. 이 DFM이 계속해서 메이스가 일단 한 명씩. 그래도 여기를 부숴준다면. 야 근데 이거는 진짜 그 피해망상 지원이 너무 좋았고. 야 제시 메시.
자, 빠르게 복도 클리어했던 제레미까지 바깥으로 좀 나와줬고요. 근데 레이가 엔지지. 무전이 좋으니까 진짜. 야, 메두사. 요루하나 신경 쓰다가 메두사에게 또 옆을 내줬고. 이게 원앤틴인데 또 요루까지 썼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사이퍼가 있는 지점을 우리가 좀 매끄럽게 밀겠다라는 그 심리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저게 만조의 폭포 때문에 진짜 들어간 힘이 좀 셉니다. 네, 와, 시스도 지금 살아나요. 자, 인비. 하지만 랜섬에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피스톨은 DFM입니다. 올릴 필요가 있죠. 네. 자, 일단 앤썸이 NGG 뒤쪽에서 창문 쪽에서 함께 싸워줬습니다. 자, 화리. 메두사 쪽으로 제시벳이 오고요. 네. 아, 그치. 타이밍이. 메두사의 위치가 좋아요, 지금. 네. 메두사 선수도 지금 경기를 읽는 능력을 잘 보여줘가지고, 예. 자리를 잘 잡았어요, 일찌감치. 네, 상대가 지금 메두사를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아, 하지만. 근데 또 앤썸이 엇박자로 들어가는 거. 오늘 진짜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 내내. 상대가 지워놓은 영역을 다시 쓰는 걸 너무 잘하니까. 자, 빠르게 찔러줬던 제레미. 1, 2라운드와 동일하게 우리가 타임을 소모하고 B로 가는 척 해놓고 나서 그 앤썸이 복도를 늦게 파고 A로 돌리려는 설계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이러면 졌죠. 시간이 안 돼요. 급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근데 오더는 제가 보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근데 메두사 성과에 따라서 DFM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 근데 DFM이 확실히 그 제시벳이 카운터 화살 이런 거 충격 화살 뭐 내지 다른 스킬까지 다 빼놓고 이걸 들어가네요. 와, 엄청 안전하게 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지금 플레이. 아, 아직 숨어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메두사가 미드 클리어하고 이제 오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메두사 갑자기 뒤에서 등장하는 거 깜짝 놀랐죠. 오 마이 갓. 우리가 놀랐는데요. 이건 좀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네. 반해체가 또 이미 되어 있어서. 야, 이거 엔디지까지 네스를 잡아버려서 스스로 남았습니다. 설마요. 못 막아. 시간이. 해체됐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번 라운드만 잡아낼 수 있다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DFM. 미드는 완전히 먹힌 거 알고 있어요. 네. 이러면 그냥 사냥꾼의 분노 누르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못 갈 때 플랜 B가 없습니다. 지금 DFM. 시간이 쫓겨서 어렵죠. 아, 메두사 제시베 씨한테 설마 잡아 먹히나요? 진짜 임비까지 정리를 해주네요. 큰일 났습니다. 야. 미드 쪽에 있던 시스도 제레미에게 끊기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야. 와우. 보컴. 투비의 위치가 아 좋은 자리. 어 제레미 스파이크 다운 A. 오 네스. 잠깐만요. 기회를 잡았는데요. 1대1. 아유 각이 나와요 이러면. 아니. 이러고 심판 쓰겠죠 위치 찾기 위해서. 네. 아니 또 저지예요. 총기 먹고 와야 되고 심판 써야죠. 근데 총이 저지예요. 오 거리 거예요. 네. 발로란트의 보기 드문 공중샷까지 더해서 각계 전투 3번. 아, 와 진짜 궁극기 상황 너무 좋습니다. 아! 야 저걸 이겼어요? 진짜 공간을 혼자 파는 거랑 너무 반으로 갈려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자 비빔발 때문에 나온다. 예. 오 칼포. 아. 이러면 결국 또 메이의 원맨 쇼 덕에 여기가 네. 열리네요. 자 안쪽에 세스도 너무 잘 쌌고. 맞습니다. 자 일단 설치하는 쪽을 일단 뱀이빨만 깔아놓고 자 과연 NDG 세스. 자 드로닝을 통해서 위치 파악했고요. 자 사냥꾼의 분노 바로 사용했습니다. 오 복금과 야 골 받자마자 제시베 씨가 메인 쪽으로 지워놓으면서 네 잡아먹을 게임을 본인이 그린대로 왔어요 상대가. 네. No. 이 다음 판이 제가 보기에는 전반전 둘지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야. 센스 메시. 센스가. 화사. 자 메이가 또 한번 차원 표류를 이용해서 엔딩. 와 정면에서. 오. 어? 어지러지한데요. 엔딩지. 메이 선수의 또 한 번의 실수.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약간 자멸이에요 자멸. 어. 예. 이거 진짜 실수입니다. 작은 메인 견제 생각해야 됩니다. 야 근데 저 메두사를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함정까지 되게 깔려 있어가지고 사이트 안에 있던 시스. 네. 오 앤썸과 메두사. 메두사의 콜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네. 헤드 원템을 냈고
그리고 공간을 퍼놓고 본인이 콜을 한 거라 이거 매도사가 만든 라운드죠. 네. 그래도 뭐 이거는 뭐 들어가서 사실 뭐 하보에 또 심판이 되느니 자 이렇게 해서 DFM이 이번 이게 오늘 TS가 정해온 흐름이네요. 네. 그런데 계속 DFM이 좀 A를 두드리는 바람에 일단 설치는 되는데 사냥꾼의 분노까지 위치 무력하면요 매두사는 복도를 엇박자로 DFM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네. 기가 막히게 탑니다. 네.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팀인데요. 야 너무 좋은데요? 예. 자 일단 선방 때문에 살짝 피해 줍니다만 한 1점 됐어요. 아 메이카 예. 완전 난전. 와 이거 다 던집니다. 다 던져요. 자 매두사가 복근부터 잡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와! 씨! 자 일단 심판 때문에 좀 까다로운 상황이라서 와 제시메 씨 대박이에요 진짜. 이 와중에 잡아요. 이미 DFM이 많이 힘들죠. 와와 와. 와. 이건 야. 이번 판에 정 메이를 놓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메이가 네. 올라오죠. 네, 놓쳐요. 그러니까 대놓고 소바가 저길 봤을 때는 한 명쯤만 넣어놓을 수 있다는 의심도 확인해야 돼요. 설치해야 되는데 안 싸워주네. 섬과 함께 싸우자. 네. 아 하지만 넷스가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자, 저 기둥 싸움 중요합니다. 자, 뒤를 도는데 야, 제레미. 매두사. 그래도 일단은 화력의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네. 한 명만 셰리프 구입하고 뭐 투자가 없었던 라운드다 보니까 자, 일단 뭐 제로 포인트는 들어왔습니다. 또 앤썸의 화살이 시간 벌어줬습니다, 네. 매두사한테. 자, 둔! 아, 너무 힘들어요. 오! 아. 네. 다시 한 번, 이제 포와 함께 자, 영역 먹어봅니다. 오! 오! 데스 제레미의 스스까지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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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떨어뜨리고 승리까지 가져오는 TFM. 랜섬이 수비에서 퍼블을 너무 잘 내주는데요. 잘 팝니다. 야, 얘 파요. 오! 자, 네스가 일단 복도 쪽쪽 밟고 제레미가 풀어줍니다. 자, 야, 결국 또 한 번 동점. 총까지 잘... 사이트 바깥쪽에서 찍혔는데. 자신감. 자, 그리고 무력화까지. 메두사가 많이 괴롭습니다. 네. 정상 때문에 한 번. 야, 이거 반응 너무 좋았습니다만 제레미가. 메두사가 이 자리만 수성하면 사실 할 만하죠. 에임. 수성이 좀 어렵겠는데요. 사이퍼를 무용지물 만들고 그냥 뛰는 거를 메두사가 자리를 나름 잘 잡았고 잡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자, 차은표류 1대 2 싸움 내가 해보겠다. 이게 또 에이스가 한번 풀어주나요? 아, 이거 만들면 레전드 찍는데요. 진짜 레전드인데요, 이거. 바로 앞에 있는 봤어. 예, 하나 알았고. 내가 알았어. 그런데. 세상에. 디지. 자, 오자. 서로. 잡았다 이놈.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서로 왜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자꾸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레전드 실수가. 야, 이거. 정말 그냥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건 맞는데 실수 안 하는 팀이 이겨요. 이 두 팀은 오늘 확실합니다. 예, 정말 진짜 재밌긴 한데요. 아, 이게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니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건 자꾸 나는 쉬운 건 잡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자, 근데 어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럴 때 제시 베시가 잘 안 지긴 해요. 봤어요? 이거 메두사 안 되네요. 제시 베시 안동적의 리테이크를 고심을 하죠. 네. 아, 근데 계속 공격 화살에 트랩이 다 나가요. 와, 트랩이. 야, 아파요. 자, 메이가 메두사와. 메두사가 어려울 때는 진짜. 자, 이것도 메두사 거? 오, 메두사. 남아있는 게 또. 오야. 시선이 많이 돌아왔네요. 자, 제로 포인트 찍혔어요, 하버가. 오지 마라, 제발. 자, 근데 터널 들어옵니다. 네. 와, 화살! 네스 엔디지 잡았고요. 앤썸 화살이 네. 좋아요, 포켓 플레이? 네. 잘 숨어있어, 잘 숨어있는데 여기에서! 와, 빨랐습니다. 하지만 제시메시 경환. 네, 제레미가 살아있어서 봐야 돼요. 시선. 네, 복금도 복금이고 제레미 이 자리가 이거 들어오면서 제레미 잡았어요. 요로 있어서 할 만합니다. 오, 메이! 찾았어요? 찾아라. 복음을 찾아라. 나보고 쏴, 나보고 쏴. 그냥 날 쏘면 돼. 근데 되게 잘 숨어있어요. 아니, 되게 잘 숨어있는데. 와, 쏘. 요즘 요루 차원 표류를 이런 식으로 활용 많이 하죠. 네. 자, 이번에 미드 쪽 다시 한번 가
갑니다. 근데요. 아웃로입니다. 아까 그 자리. 아, 이번에 메이. 이번엔 안 맞는다. 자, 메두사 불러야죠. 자, 또 앤썸한테 가기 좋거든요, 일단. 아, 앤썸 좋았어요. 이렇게. 자, DFM이 라운드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어디로 나올지 보는 거예요. 어, 엔딩지 집중력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 양쪽에서 잡았어. 뭐야, 메시 잡았어. 메시. 구덩이까지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 자, 인미가 바로 앞에. 아, 시간이 안 돼요. 엔딩지가 어렵습니다. 야, 와, 네, 이런 게 좀 순간적으로 악재가 좀 많이 겹쳤어요. DFM이. 자, 사냥꾼의 본동. 어, 어지러지네요. 어, 데려간다며. 데려간다며. 야, 이거 너무 아쉽네. 다만 들어놓고 지금. 아, 완전 DFM. 이러면 매치를 먼저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DFM. 너무 긴 시간 남았는데. 아, 자, 팀 시크릿이 먼저 매치에 도달합니다. 중격 커달 불발. 메두사 챙겼어요. 또 메두사는 힘으로 버텨냅니다. 힘이 없나요? 무력한 명령 덕에. 자, 메이는 장막 뒤편입니다. 끝나겠는데요, 이거. 바로 왼쪽. 메이가 혼자 메이. 어디까지 하나요? 메이. 하나. 아, 과연 가능할지. 자, 시작. 그래서 라이다 정리가 되네요. 살아나네요. 자, 엔딩지.